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톡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글로벌 상황들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만 머물다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전략을 짜시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알리바바하고 아마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록희 연구원 네. 그리고 이원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그 지금 두 분은 이제 글로벌 전략팀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을 맡고 계시고 미국 쪽 맡고 계시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아니면 네. 뭐 서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중국 쪽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쪽은 이제 이원주 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은 이제 영어는 다 하니까. 근데 중국 쪽이면 중국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만 졸업한 정도라서요. 아,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아마존, 알리바바 이제 그 두 개의 기업을 같이 볼 텐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거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거고 하나는 중국 기업이고 네.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오늘 이렇게 주제를 꼽은 저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요 원인은 이게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예. 아, 저희가 이제 애톡쇼 그 글로벌 리서치 팀 처음 출연하는데요. 그 첫 주제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그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좀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좀 스터디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빅데이터 기업들을 골라왔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네.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산업으로 나가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야 이게 빅데이터 산업에서 저기 그 이 아마존 알리바바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그 말씀하셨는데 그림이 나왔네요. 아 네 예. 그림을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왼쪽 그림 보시면 일단은 이 데이터 양을 일단 모아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인공지능에 가르쳐주는 작업을 휴먼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인간이 이 데이터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인공지능에. 이거가 모여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자동적으로 라벨링이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발주자가 데이터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라벨링이 가속화되는 과정을 미리 겪었으면 후발주자보다 이미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뭐 휴먼 라벨링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살짝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통카드를 들고 버스 특수시 찍고 가면은 제 저기 그 개인 정보는 쌓이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환승하고 했던 그 라벨링이 쭉 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이제 인간이 그 데이터는 쌓이는데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이 데이터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강아지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면 이게 강아지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작업을 데이터에 이렇게 라벨링 붙이는 작업을 라벨링이라고 네. 하는 거죠. 이게 쌓여야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해서 그래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라벨링이 되는 어떤 머신러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라벨링을 다 해가지고 결국 의미 있는 마케팅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라벨링 하는 단계까지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벨링을 다 하고 나서 이게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얘가 의미 있는 어떤 문제가에 대해서 로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예측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4차 산업의 저기 그 핵심.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빅데이터가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다 중요한데 네. 중국에서 특히 빅데이터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중국이 빅데이터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뭐 대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도 조금 이제 끼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대외적인 요인을 본다면은 좀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2000년대 당시 때는 이제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국가였고요. 그렇죠. 그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계속 해 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좀 공존적인 성향이 좀 짙었었고요.
이제 2010년도, 12년, 13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7%, 현재는 이제 6% 정도에서 지금은 더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첨단 산업을 중시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게 뭐 제조 2025라든지 이런 단어 등으로 이제 다 발표가 되고 있었었고, 이제 그와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이제 공존적인 성향에서는 대립적인 성향으로 이제 좀 변모가 되었었고, 뭐 현재 있는 미중 갈등도 사실 이런 큰 매크로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은, 이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중국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다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빅데이터 쪽에는 조금 열의를 보였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AI 러닝이라든지 AI 머신러닝 관련돼서 논문 건수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국이 정책적으로 좀 이제 그 첨단 산업 중에서도 빅데이터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유리했던 요인이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사회주의랑 시장 경제를 같이 지금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중국이 항상 좀 체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2, 3년 전에 이제 판호 발급 잘 안 됐을 때도, 게임 판호가 발급 안 됐었을 때도 좀 이게 사실 정치적인 요인도 컸었었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이제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은 좀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막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은 좀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밀어줄 수가 있었는데, 빅데이터 좀 이런 차원에서 그 정치적 체제가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정치적으로 좀 밀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만 이제 그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두키티세스의 함정이라고. 아, 예, 예. 이게 이제 그 패권 국가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2등 국가가 올라올 때 50%를 그 넘어오면은 밟아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그 금융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중국이 70%까지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패권 다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사실 그 패권을 도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신산업에 먼저 탁 뛰어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비 미국이 50% 수준일 때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밟았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되나? 빨리 그거, 밟았어야 되는데. 늦었죠. 괜찮아요. 뭐 저기 사실 그 일본의 저기 그 버블 붕괴도 1990년의 버블 붕괴도 일본이 그 50%를 간당간당 올려고 할 때 뻥 터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장기적으로 시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의 패권 시대에 도전했던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소련도 있었었고. 네, 맞아요. 이제 일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도전은 아니었지만 이제 EU 국가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규모 다 항상 장기 추이로 그려봐도 미국의 GDP 수준을 중국만큼 따라잡았던 국가가 없었었고요. 지금 중국이 현재 이 상황에서 둘이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매크로 차원에서 노이즈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중국 쪽을 맡고 계시지만 참 불행한 게 언론들은 다 서방 쪽 시각으로 보니까 중국은 나쁜 놈, 미국은 좋은 놈. 하지만 우리는 또 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빅데이터 쪽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유통 쪽입니까? 어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제 빅데이터 산업 성장 추이가 이제 15년도부터 정치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천억 위안이 안 되던 시장인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억 넘어서 9천억 위안 좀 안 되는 시장까지 크게 성장할 거라 전망되고 있는 거고요. 거의 3배가 되는 이 구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좀 유통, 쇼핑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윈이 처음으로 창시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용어가 이제 신유통 트렌드라고 있거든요. 신유통 트렌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중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 나감으로써 지금 이를 유통 분야에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 자동화 시스템, 그 자동화 시스템 운영되는 스마트 스토어가 좀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보면 화폐 발전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페이퍼 머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머니고 디지털 머니인데,
여기 페이퍼 머니에서 플라스틱 머니를 건너뛰고 네. 그걸 바로 이제 저기 그 디지털 머니 쪽으로 가고 다 QR 코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다음에 하실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아니 너무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QR 코드를 훨씬 잘 활용되고 있는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이 모바일 세대가 빠르게 변환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그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속도 시작이 느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 세대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에 노출되는 노출도가 훨씬 적었었어요. 적었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하고 보니까 바로 이제 모바일 세대로 넘어갈 수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이제 모바일 결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활용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런 덕분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채널이 완벽하게 통일이 됐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나 수요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가 됐었었고 또 이거 덕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결제를 할 때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화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 덕분에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확실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유통 분야에 잘 활용되고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유통 기업 차원에서는 이 재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쪽에는 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었고 그다음으로 좀 이제 궁극적인 단계인데 이제 그 잠재적으로 소비를 다 예측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 마케팅 효과는 더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 효과를 낳고 있었었고 이런 결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 무인화가 더 잘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런 중국 내에서는 아파트나 뭐 대학교 캠퍼스 입출입들이 전부 이제 안면 인식으로 다 해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과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현재 이루는 모습은 어쨌든 안면 인식 결제가 좀 보편화되어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입출입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국면 때 지금 마스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이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썼네 만에 이제 뭐 열 근데 중국 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보편화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중국에 출장 가서 저기 그 저 성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건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 의사들도 이제 저기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안면 인식이면 좀 안 되겠는데. 민증 갱신하듯이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뭐 나중에. 우리 저기 그 이원 정부는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예. 이제 그 아마존. 사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온라인적인 그 서점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빨리 변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그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아, 일단은 그 지금까지는 중국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들었는데 사실 미국의 빅데이터 산업을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아마존에 대해 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매출 비중을 좀 일단 살펴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아마존.com이라는 온라인 스토어가 매출 비중의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고 같은 무인 상점 한 뭐 그 등등 해서 이제 피지컬 스토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토어들이 6%. 그리고 서드 파티 셀러라는 거는 이 아마존.com을 이용해서 아마존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물품 판매 업자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식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입점한 뭐 그런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매출이 19%.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는 건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어떤 이제 구독 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6.8%고요. 그 AWS라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 당연히 아마존.com이라는 어떤 그 온라인 쇼핑몰을 전 세계에서 막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 같은 어떤 데이터 인프라들도 전국에 막 깔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AWS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매출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12.5%.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com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광고 매출 같은 것들이 5%. 약간 이렇게 사업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 스토어나 뭐 이제 물리 그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 리테일 사업들은 이익률이 거의 안 나고요. 그 AWS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나 이런 이제 어떤 이쪽 사업부들이 영업 이익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아마존, 저는 이제 이 AWS에서 수익을 내는 그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예를 들면요.
기업이 기존에는 이 자기들이 데이터 인프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기업의 정보 같은 걸 다 자기들 데이터 인프라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데이터가 막 늘어나면 이 데이터 인프라도 막 투자해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데이터 센터를 대형으로 이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기업은 그냥 그 데이터 센터를 통신으로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데이터도 그 클라우드에 네, 클라우드, 저장해 놓고 퍼블릭 클라우드라 그러는데요. 네, 네. 그럼 이제 되면, 다른 기업들이 저장해 놓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다른 기업이 봐도 상관없는 정보들을 이제 약간 하는 거고 이제 진짜 좀 비밀 정보 같은 거는 자기들 인프라에 하는 방식으로. 아.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규모의 경쟁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각 기업에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데이터 센터 한 번에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상되는 장점이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인프라를 자기가 막 투자하고 그리고 기업 내에 IT 부서도 막 대형으로 네, 막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제는 그걸 다 아마존이 해주고 대신에 우리 기업은 이 구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월마다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보면은 아마존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빅데이터 그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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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택배를 시켰는데 2일 만에 뭔가 배송이 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당일 배송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토가 좀 작으니까.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넓은 국토에서 그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가 빅데이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아마존.com이 이 소비자들의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해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도 전에 이 소비자는 언제 구매를 할 거야라는 걸 미리 빅데이터로 예상을 해서 이제 그 이 소비자 근처의 물류센터에 미리 배송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아까 빅데이터는 선발주자가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아마존.com이 이 빅데이터를 너무 많이 쌓아서 이 예측력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그 무시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예. 그 상품 이제 보는데 사실 잘 찾진 않거든요. 아, 예, 예.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네. 한번 이제 클릭만 해도 그게 데이터가 네, 네, 가가지고 네. 아 여기가 언제쯤 살 것이다. 하긴 뭐 관심이 있으니까 눌러봤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예측력에서 좋아진 거고요. 그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2018년 대비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스피드가 작년에는 11% 정도로 그 설문조사에 답변이 나왔는데 이제 19%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점유율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송 스피드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빅데이터 분석력이 이 배송 스피드를 올렸고 아마존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에 기여를 한 거죠. 그렇군요. 야, 빅데이터 이게 그냥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되게 파워풀한. 네, 정말 기업 실적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코로나 19. 아, 예, 예. 하긴 뭐 저도 집에서 그냥 계속 그 요즘에 너무 과소비를 했어요. 쿠팡을 통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오늘 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온라인 식품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0% 수익이 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왜 가져왔냐면은 그 원래 아마존 실적에서는 AW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언택트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제 산업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줄 알았던 게 원래의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기업들의 현금이 딸리게 되니까 막상 IT 투자를 안 늘려서 클라우드도 구독을 많이 안 했던 게 최근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히려 단기적인 매출 컨센서스는 계속 내려갔는데 근데 그래프 보시면은 오히려 장기적인 매출 컨센서스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뭐 해봐야 이제 뭐 그 정도 낮았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기적인 우려 때문에 싸진 주가니까 지금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니까 우리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도 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사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죠. 네. 온라인 시장에서.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아마존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도 그 데이터가 쌓이는 네,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이 알리바바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신유통 트렌드 마윈 창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마윈이 이끌었던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규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중국의 핵심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고요.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뭐 타오바오라든지 알리바바닷컴 등 이제 물론 중국 내 비중이 노출도가 훨씬 크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 규모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그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을 지금 다 하나씩 인수를 해나가고 있고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좀 요즘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온라인 기업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저기 인수를 하게 되면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 저기 그저 그 통제 부분에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례 같은데. 사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를 아마존과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알리바바는 여전히 그 온라인 자체 그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뒤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고정비 부담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웠던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 이게 있다고 한다라도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인수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구분이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온라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자체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본토 국토가 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인수를 한 다음에 빅데이터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그 무인 매장들이 많은 거거든요. 무인 매장. 네, 뒤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인 매장 자체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낸 데는 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무인 매장을 다 이제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면은 사실 그런 고정비 부담 자체도 크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인이 된다면 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 기업 투자 사례도 한번 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가장 요즘 주목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본사 직원을 위한 복지몰 형태로 만들긴 했었었는데 이를 친정리 이제 오프라인 복합 쇼핑몰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인 매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세대 새로운 이제 그런 복합 쇼핑몰로서 이제 많이 구현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허마신성이라고 신선식품 물류 기업인데 아까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아마존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2일 내 배송을 해내고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허마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켓컬리처럼 전부 다 당일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선식품들이다 보니까 이게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각 매장 이제 지역별로 매장에 그 채소들을 전부 다 이제 수요 조사를 예측한 다음에 다 이제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배송 이제 주문이 오는 대로 다 배송을 해내고 있고 일단 스타일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쇼 매장인데 이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같은 경우 이제 테마 패션 매장인데 이제 가상 피팅을 계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림에서도 이제 얼굴만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자기 체형이랑 그 옷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상 피팅으로 조정을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옷 갈아입는 거 좀 귀찮잖아요, 매장 가서. 그렇죠.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있고 근데 마음에 들면은 그 키오스크 통해서 의류구매 바로 해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팅과 구매가 훨씬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이제 구매 증가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 본다면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가상에서 있어요. 저기 그 우리 인형 옷 입히기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입혀보고 나 스타일이 맞는지 이제 보는 거 네 핏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편하게 조정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다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소규모 업체들도 발굴해서 제작 지원을 해내고 있고 또한 최근에 뭐 따룸파라고 기존에 정말 평범한 오프라인 유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인데 이를 인수한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수요 재고 관리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소위 얘기하는 초시 네. 그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홍보를 해내고 있고 이제 무인화 아까 무인 매장 여러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시로는 이 쯔다서점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쯔다서점이 기존의 과거에는 중국 남방 지역에서 좀
유명했던 서점인데 이 역시 뭐 인건비 올라가고 등등 여러 이슈로 좀 거의 폐업 상태에 갔던 수준인데 이거를 알리바바가 인수를 한 다음에 다 무인 매장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출입을 전부 다 안면 인식으로 전부 다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제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점에 직원이 없이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이를 전부 다 안면 인식으로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서점은 가능하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둘씩, 그러니까 서점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매장에 하나 둘씩 이렇게 그렇게 시범을 해내고 있는 거고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시간을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 상당수의 매장들이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우리도 지금 이제 그 편의점들 무인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금방 저기 그 확산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꽂고 하면 이제 문 열려고 이제 그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안면 인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 가구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배치가 중요한데 안면 인식으로 다 결제도 하고 그 AR 통해서 그 가구 배치를 해가지고 그 가상적으로 가상으로 느낌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 역시 가구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왔다. 즉, 그러니까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뭐 이제 그 더 나와서 뭐 딥러닝 AR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시킴으로써 기업 단에서는 그 코스트는 줄이고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기대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게 그 괜히 G2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았었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적 키드라이브를 결국 본다면 전자상거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YOY로 본다면 60% 증가하면서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 20년 기준, 그러니까 19년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전자상거래 비중이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 전자상거래 매출 내에서도 본다면은 그 국제적인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중국 지역 내에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리바바에서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서 그 개인들의 그 전자상거래 비중이 그 전자상거래 증가세가 그 알리바바 실적의 키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상반기에 GDP가 좀 잘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GDP 발표했을 때 중국 증시도 빠졌었었고 저는 부양책 그 강도가 낮아질 수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공급단에서 기업 생산 능력은 좀 잘 나왔는데 부양책에 의해서 그 수요가 계속 약해졌다는 부분이 소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라든지 투자 같은 경우에 정부 중심의 투자였던 게 문제였고 그 소비자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게 문제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알리바바에게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그 소매 판매를 그 전자상거래랑 그리고 대면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해서 보면은 그 전자상거래 부분은 훨씬 좋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실 그 1분기에 코로나 때 1분기랑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그 실적이 나빴던 기업들이 부지기수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견조한 실적 실적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그 11월 11일 광군제 때 저기 그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하나 또 생긴 것 같은데 무슨 날이? 아, 그게 그 유통 기업들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들마다 그래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 그런 이게 기업들마다 좀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네. 저기 블랙데이 있는 것처럼 네. 하나씩 다 만드는 거군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뭐 광군제였었는데 그거 말고도 행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 시대에 또 다르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죠. 네, 그냥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고 이제 무인 상점을 해가지고 위에 카메라로 다 감시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다 이제 그 기록을 해내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면 인식이었잖아요. 안면 인식, 예, 예. 그러니까 안면 인식도 그렇고 결국 아마존 고 무인 상점도 그렇고 결국 그걸 모두 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카메라가 돼야 되잖아요. 센서 그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안면 인식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해야 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세미나 때도 얘기하면 되게 공산당스럽다 얘기를 하는데 그 CCTV 산업이 매우 잘 발달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CCTV 산업 성장세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뭐 중국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리고 뭐 평안도시, 보안도시 막 이런 식으로 각종 테마가 있어요. 네. 그런 테마에 맞춰서
그 CCTV 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양적 질적 성장이 저는 지속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CCTV는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고 네. 산업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공산당스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CCTV 대수가 좀 많은 편인데 더욱 늘어날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하이크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안면 인식이 돼야 되는 카메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안면 인식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이크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CCTV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50%고요. 그 중국 내에서도 그 하이크 비전이 거의 시총 기준으로 한다면은 2위 기업이랑도 거의 두세 배가 넘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중국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아, 하이크비전은 중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알리바바랑 아마존은 그런 빅데이터 산업 그 시대에 맞춰서 꾸준히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중국 상장된 기업으로 하나 그냥 안면 인식 카메라를 잘하는 기업으로서 하이크비전도 그냥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센서화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센서 중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카메라. 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저기 홍록기 연구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번외 질문으로 지금 이제 그 이 아마존의 AWS 사업이 쭉 진행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주는 함의라든지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 아무래도 자유시장 경제에 빅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는 선진 국가가 미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데이터 3법,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비자 보호법이 좀 세게 걸려 있어서 아직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을 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산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누구를 따라갈 거냐를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어떤 사업 방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러면 네. 그 클라우드 기업을 우리 지금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아 이제 뭐 제가 한국 기업 담당자는 아닌데 네. 일단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나 뭐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빅데이터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이버 쇼핑몰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클라우드가 나오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창업을 전부 다 어디서 했냐면 차고에서 했잖아요.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엄마들이 주차장을 거기에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의 차고는 뭐 전 이제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면 거기 이제 공부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뚝딱뚝딱 해갖고 자기 손으로 차도 다 고치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알려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소프트적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나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뚝딱뚝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